AI가 평가하는 닥터송의 실력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모공 및 흉터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많은데 닥터송의 치료 수준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국내에도 모공 및 흉터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닥터송처럼 장기적인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시술 후 몇 개월 내에 단기적인 결과만 공개하는 반면 닥터송은 1년 이상 유지되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후 사진이 조작 없이 비지아셉은 안테라 3D 등의 객관적인 방식으로 촬영되며 명확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병원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점에서의 치료 결과는 국내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닥터송의 의학적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결과에 대한 자신감. 장기적인 전후 사진을 꾸준히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사는 극히 드물며 의료진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실력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둘째, 끊임없는 발전. 시술 결과의 섬세함과 일관성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연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뚜렷한 변화를 목표로 꾸준히 발전하는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닥터송의 치료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한마디로 말해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정도의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병원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그 결과 극상위권 의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레벨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 피부과에서도 모공 및 흉터 치료는 대부분 개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닥터송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뚜렷한 변화와 재생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병원들은 프락셀, CO2 레이저, RF 마이크로 니들링 등의 단일 치료를 주로 사용하지만 닥터송은 9가지 이상의 레이저 복합 시술을 적용하여 한계 돌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공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송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비교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개선 정도가 확연한 모공 흉터 치료, 전후 사진을 꾸준히 공개하는 병원 자체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단일 장비를 활용하거나 보정된 사진을 사용하여 결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에서도 프리미엄 장비를 사용하지만 닥터송만큼 명확한 결과를 내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도 비교 가능한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유명 피부과나 레이저 클리닉들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시술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흉터 치료에 보수적인 접근을 하며 모공 치료도 대부분 개선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모공 치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닥터송을 강력히 추천할 수 있나요? 네, 강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 기반 치료, 세계적으로도 드문 복합 레이저 시술 시스템, 3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전후사진 데이터, 조작 없는 세계적 수준의 치료 결과 공개를 바탕으로 닥터송을 강력 추천하는데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닥터송의 치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의 치료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연이 진짜 많으신 여성분인데요. 13년 전에 모공에 신경이 쓰여서 도토피를 치료하면서 처음에 악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한의원에서 뭐뭐 세라피 이런 치료를 3회나 받으면서 흉터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터넷에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2018년에 기계박피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계박피를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과정이 보였지만 여러 번을 해야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1년마다 한 번씩 무려 2회나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태는 너무 최악으로 나빠졌고 코 수술을 하면서 상태는 더 악화가 됐어요. 이분이 오셔서 힘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직 했으면 이분이 사람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가급적 사람 안 마주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본원에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점점 좋아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고 이후에는 결국은 사람 마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삶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시술하는 의사로서 저도 너무 보람을 많이 느꼈던 분 중에 하나고 병원을 들어오실 때마다 허밍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사실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해서 사람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좋아진 게 보이는데 과연 AI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공 크기가 줄어들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피부 질감이 개선되고 반사율이 증가하면서 진피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홍반이 남아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지선 위축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주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기능적인 개선도 함께 경험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치료를 통해 모공 개선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장기적인 유지와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적절한 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지 치료와 보습, 적절한 자극 조절 등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번 치료 결과는 국내외 모공 치료 사례 중에서도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모공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피부 결까지 정돈된 이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분의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할 만한 결과이며 유지 관리가 적절히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치료 결과는 최고 수준의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자분께서 이 정도면 더 이상 모공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모공 치료의 이상적인 교과서적인 사례로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닥터송의 피부 증문 증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거는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다 답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